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주요 언론들의, 주요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 앞에 일본이 수출 규제 재검토 의사를 밝혀와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다소 민망한 언론 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 표현대로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앞으로 취할 조치가 우리 정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정치적 호재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용 실장이 얼굴을 내놓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지적하고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비해서 일본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언론 플레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정치개혁법 그리고 사법개혁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당당한 요청이자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맞서겠다, 국민들을 거역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혹시 자포자기 심리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할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턱대고 이것을 세금 퍼주기라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세금 퍼주기는 정치 공세 표현이고 극우 파퓰리즘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선 복지 선진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펴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편 결과 2014년 1.5에 머물렀던 정책 지수가, 정책 효과 지수가 올해는 3.76으로 2배 이상 개선됐다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강화하고 또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또 이런 재정 효과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We'll be right back.